다음은 우리 수지양이 직접 소개할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저의 분신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페이, 지아, 미. 요즘 민양 네. 활동하느라 바쁘죠? 네. 중국 간다면서요? 네. 타이페이에서 쇼케이스 있고 그리고 이제 중화권 대륙과 함께 같이 프로모션 할 예정입니다. 우리 페이하고 네. 지아. 지아가 제대로 이제 활동을 또 중국권 중화권 가면 또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도 많이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중국 신명에서 그 미스의 관 생겼어요. 따로 만든 영화관이 거기 영화관에서 미스 A 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미스 A 관. 진짜 미스 A 관. 미스 A 자리도 있어요. 이야. 누울 수 있는 건가요? 안에 누울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강남정 씨랑은 저희가 전혀 코드가 안 맞습니다. 전혀 웃음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근데 미스 A가 요번에 그 남자 없이 잘 살아? 네. 네, 사실 노래는 민양, 그렇게 했지만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민양, 네. 남자 없이 살 수 있어요? 남자 없이 못 살죠. 남자 없이 못 살죠. 근데 그 제목은 남자 없이 잘 살았지만 그런 남자 없이 잘 살아요. 그런 남자 그 앞에 있어요. 그런 남자 없이 잘 살아요. 뭐 여자 쉽게 보고 나쁜 남자. 네,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없이 살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페이 씨도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요. 네, 저 힘 좀 약해서 음료수 가끔은 음료수 못 따를 때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저희 느낌에는 약간 저 여전사 느낌이 있어서 음료수 막 눈으로 딸 것 같고. 에이 눈으로 어떻게 따요?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막. 에이, 여자는 남자들이랑 있으면 좀 못 따는 척 하지 않아요? 예, 네, 이제 뭐 손톱 부러진다고 뭐 이거 좀 따죠 이런 거라든가. 저기 수지 양은 남자 없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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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되게 일한테 되게 관심 있고 되게 일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인데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란 안문숙 씨 남자 없이 못 살죠? 못 살고 싶어요. 수지 씨가 국민 첫사랑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멤버들이 보기엔 어때요? 좀 인정하세요? 좀 첫사랑 어느 아이콘. 부분은요? 근데 아닌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터프하고요. 첫사랑? 항상 막 이러고 아니면 되게 말 없이 그냥 조용하게 앉아있는 편이면 소지 진짜 말 많고 시끄럽고 되게 시끄럽고 시끄러워요. 웃을 때 웃는 소리 진짜 시끄러워요. 약간 지아 양, 네. 지금처럼 한국말 잘하기 전에 좀 당황했던 에피소드도 있죠? 한국말 하다가? 네, 제가 누가 막 이빨 아프다고 내가 뭐 치아 선생님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했어요. 치아이랑 치과 선생님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치아 선생님 그 찾으면 되네. 애들 되게 어떻게 달라요? 치사소 WC 아니, 시설지 WC도 보여요. 화장실이 뭐냐 그러니까 왔다 똥 싸우러 가. 강남정 씨? 저 하려고 예. 지금 저 하려고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강남정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강남정 씨가 공중파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셨으면 네. 진짜 생활용만 배워요. 한국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잡아요. 진짜 많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한국 발음이 제일 어려운 거. 강남정 씨는 지금 방송하면서 제일 뭐가 어려우세요? 지금 어려운 게. 예. 아니 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저희 때문에 한시 넘어서 갈까 봐 걱정이. 저희가 예전에 그 세바퀴 나와서 깝권을 능가하는 더한 깐민 파워 댄스를 보여줬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댄스 좀 생각되나 모르겠네요. 오늘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네, 오늘 특별히 세 바퀴에 출연한다고 해서 네. 진짜 공연 많이 했어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 봤어요. 네. 오렌지 캐러멜이랑 테티서 춤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희도 안 봤어요. 음악 주세요. 아이, 오랜만이다. 아직까지는 뭐 아직은 처음에 아직은 처음 아직까지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니는 임팩트가 있어요. 아, 세요, 세요.